정부가 할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도와드리고 싶더라도 어쩌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의 경계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당장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효율만 양산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수출과 해외 무역 통상 업무에 있어서 정부와 행정이 어디까지 업무를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차로도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첫 번째로는 외교 통상 정책을 통해서 경제 영토 넓혀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강한 나라 만들어가지고 경제 영토를 아주 뺏기까지 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통상 전략을 통해서 경제 영토를 넓히는 전략이 국가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이고 이런 통상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수출 무역 거래에 대한 규칙들이 바뀌느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우리가 맺고 있는 FTA에 대한 선 주도권을 최대한 인센티브를 좀 이니셔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은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과 함께 신용장에서부터 수출 정책, 무역 금융 정책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부가 이제까지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정책을 펴왔지만 그것도 사실은 일정 정도의 거의 과도기에 있습니다. 금융 시장 자체의 논리에 맡겨야 될 영역이 자꾸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기본은 교육과 정부에 대한 공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될 저는 업무가 기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약간의 정책금융 기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또 결과적으로는 누가 신용을 줘서 이 론을 일으킬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공무원이 하는 게 옳으냐. 근데 공무원이 그 결정을 잘 못합니다. 그 판단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데까지 역할을 볼 것이냐에 대해서 늘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역사절단과 박람회와 중소기업 바이어 FTA 지원센터 초보 수출 역량 강화 수출 보험료 통번역 지원 중소기업 무역 실무 능력 배양 이런 협의회 운영 이런 각종 업무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협회 회장님들과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 이 주요한 정책들의 종류를 강화시키고 집중해내는 것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더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와 상공회의소나 우리 기업인 단체 지도자분들하고 도의 이 주요 정책들 중에서 유효한 정책으로 조금 더 한꺼번에 몰아서 효과를 볼 것은 보고 기본적으로 좀 적더라도 나눠서 써야 될 정책들은 나눠서 쓰고 하는 것을 다시 논의를 통해서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이런 논의 과정을 좀 거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만 그걸 논의를 할 때 우리 회장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것이 시장에서 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이제까지 70년대 국가가 해왔던 역할과는 다른 관점에서 같이 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정부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시장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논의들을 도에서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항상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